밖에는 뭐 코로나가 조금 활성화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기인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산촌, 갤러리 산촌 문화리자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화요일 맡은 미술평론가 조할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오픈 행사를 마치고, 우리 산촌 식당에 식사가, 변식사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작가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산촌 문화리자에서 2022년 1월 21일 금요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강경윤 학교대 기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강경윤 작가님은 개인전을 10회를 하시고 또 대한민국 국전에서 특선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갤러리 산촌은 사찰 음식 전문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작년부터 갤러리를 설립하시고 계시는데 정산 김윤식 산촌 대표님이 계십니다. 또 안쪽에 계시는데 네,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엄빌수 산촌 갤러리 관장님께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1월부터 이곳 42년의 역사가 있는 산촌의 모나리자 산촌 갤러리의 미술관장으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엄길수입니다. 저희 그 산촌 갤러리의 이번 초대적으로 22번째 강정윤 우리 이 후배님을 초대전으로 모시게 돼서 아주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경윤 초대전을 준비하신다 수고하신 작가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극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가 강경준님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빛과 색을 엮어가며 한부담부 치열하게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작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을 모시고 훌륭한 초대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강경윤 초대전에 기울인 노력만큼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성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병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정연아 소사 인사말 해주시는 분.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저기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왔습니다. 오늘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여기 초대전에 왔으니까 짧게 그냥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가가 한심자 한계전을 조속과 노력과 싸우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공개하고 이런 큰 숙제를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선생님 그림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가 아주 강하고 뭐랄까 외연내가 이런 색다성어를 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선생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이 터치를 할 때 캔버스가 오리듯이 제 마음이 울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림 참 좋아하고 다른 분도 많이 좋아하시고 아주 좋은 일이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출판사 한국님 문화부총리이고 또 TNC이기도 합니다. 네. 또 방금 하정님 용산리어 부모님께서 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지하 또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병윤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강병윤 선생님보다 외모는 젊은데 제가 용산 미술대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 대중의 회장과 미술대 회장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사실 인사도 있게 많이 나온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또 제가 또 회장 취임식장에 있는데 제가 별로 나오지 못한 우리 강병윤 선생님 그 전시회는 제가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와서 좋은 작품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다시피 우리 강병윤 선생님은 그림뿐만 아니고 성격이나 또 용산 미술학교에서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참 이렇게 대인관에도 원만하시고 더 많은 세상에 빛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우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오늘 이렇게 좀 쌀쌀하지만 이런 날씨 속에서도 포근하게 우리 강정윤 님의 전시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아트 대표님이신 고완석 대표님을 출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디아트 고문동 대표를 맡고 있는 고완석입니다. 먼저 고문 선생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 나오세요. 잠깐 들어왔고 작가님 나오세요. 네. 이 나오세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작가가 뭐 먼저 그래. 한 말씀 이후 먼저 여기 어떤 그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강경윤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분은 전 외교부 호주대사님을 여기 가신 조상훈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조상훈입니다. 사실은 뭐 남편이고 배우자라고 하지만 현재 직업은 사과의 조수입니다. 사과 따라서 시키는 일을 주종관계에 입각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갤러리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이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어떤 화가분은 그림이 왜 가치가 없느냐 무조건 그림을 보면 감동을 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람이 그런 감정이 흘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 그거 잘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의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의 가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세계적인 경매 크리스티나 소서비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엄청난 그 가치 밸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그 인간이 뭐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삶이라는 게 하여튼 돈으로 표현된 게 그런 건데 그 단계까지 갔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게 돈으로 표시가 안 돼도 말만 들어도 그게 지금 피카소의 그림이라거나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인정되는 과정,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최초에 어떤 특정한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창출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강병준 작가의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작가의 그림을 이렇게 봐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스폰서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가치는 역시 작가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바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기술이랄까 예술이랄까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작품의 가치는 역시 그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이 좋게가지고 거기에 한몰이 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울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럼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인정되고 먼 미래에는 그 작품이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가지 여러 미술의 원로들, 공원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 모시고 감동해 주시고 감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가치를 더 높은 데 대해서 허가를 되시면서 그득 감사합니다. 고한석 대표님께서 비평도 하시는데 작품에 대한 소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부부 선생님을 나오란 이유가 평소에 이 두 분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항상 같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아트 이렇게 강경윤 선생님께서 지아트 해오는 걸 옆에 지켜보면서 휴머니즘이 꽉 찬 그런 작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경윤 선생님은 겪어보면 놀 줄도 알고 또 돈도 쓸 줄도 알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호흡을 잘 맞추면서 유연하게 어떤 사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휴머니즘이 투박한 그런 아름다움과 감성이 된 그런 작품이 작가의 그 생활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나중에 건강하시고 이 젊은 후보이죠. 그런 생각을 계속 간직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창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강영윤 작가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가 이제 조금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을 보면은 사계절을 잡는 목련목표 시작해서 다양한 꽃들을 작업하고 계시고 또 특히 계곡이나 산풍경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어떤 자세로 그림을 임하고 있고 또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정윤입니다. 코로나 속에 어려운 이런 시기에도 많이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전시장을 힘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그래도 오늘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연의 벚하고 사귀며 합니다. 초원, 초목, 사냥, 그리고 과일,
꽃, 봄의 경계 벌목들을 들며 타국에 놓아냅니다. 때로는 격렬하고 강렬하고 깊숙하게 단단한 마음으로 그 느낌을 옮깁니다. 그 자연에 감사하고 애정을 느끼며 타국에 녹여내는데 이런 저희 그 강렬한 그 깊숙한 느낌이 그 작품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좀 더 풍성한 향념과 힐링도 되고 깊은 울림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에 갔습니다. 저는 주로 장미를 많이 보는데요. 장미, 많은 분이 아시죠? 거기에 고급한 향이와 화색감 그 과정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장미를 주고 받고 하면서 장미가 늘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미를 많이 끼다 보니 장미 작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품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방송을 갑자기 가슴에 웅크향도 있고 머리가 화려하게 자기가 느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찾아서 우리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하수 대표 김구원 대표님, 엄규수 관장님, 우리 김원수 대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초대적 시절을 열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하신 후에 저희가 이른 저녁을 많이 해결사항이 같이 정당을 나누면서 더욱더 침묵을 다져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화가 있고 그 감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림을 사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컬러렉터이신 남정환 선생님께서 나와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남정환이라고 합니다.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김을수 평론가님을 제가 안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 작품을 보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예 솔직히 연을 맺어서 우리 이제 강정민 작가님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 작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림을 정말로 우리한테 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작품의 작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강정민 작가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누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고의 장미를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작가님께서 아무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달라고 저희 시장을 8분을 가서 때를 부려서 제가 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작품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작가님한테 그냥 댓글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보고 매일 작품을 봐요. 보면은 정말로 작품에서 나오는 그 나태함과 그 정열과 열기는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아름다운 스몰 파워에 그 많은 흔적들이 작품에 담겨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의 그 따뜻한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주고 보니까 저희 소장하고 있는 소장사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그런 인상을 받겠고 정말로 좋은 작품을 제가 갖고 있다는데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온 김에 여기에 몇 분 제가 아시는 작가님들이 와 계시는데 작가님. 소리 작품을 대표님. 장병수 작가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장병수 작가님. 이분은 우리나라 문화재와 인연 스토리텔링의 시리즈로 페나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방영도 됐었고 지금 최근에 또 무슨 전시죠? 상반인데 아시아 국제전에서 또 금상도 수상하시고 아주 지금 많은 문화재와 그 인연 시리즈를 가지고 해나가서
우리의 신동을 돌리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잠깐 인사 드릴게요. 여기가 또 정식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이. 예, 테마 잡아가고 있는 강정성 입니다. 우선 그 김정민 작가님 정식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깜냥이 아닌데 이렇게 전시하시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이렇게 그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직 그 테마에서 크게 알려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재를 좀 소중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해서 저도 강 작가님처럼 대신에 이런 데서 전시도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삼촌 대별주와 너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22년도 조계종에서 발행하는 그 달력의 패널을 그리시고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불교신문에서 그 연재로서 사찰을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김유식 작가님 잠깐만 나오세요. 저쪽에서 원하면서 강 작가님 작품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제가 어릴 때부터 길을 거꾸로 봤습니다. 항상 그림을 보고 사실 감탄을 하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축하드렸고 저는 사실 저기 컬러로 작업을 한 40년 했는데 요새 패널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찰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유연과 연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연장 못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 우리 김월수 평론가님도 사이다도 아닌 게 나와서 작가님들을 소개를 한다면은 사실 컬렉터가 아니면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금을 울리고 마음의 전달을 받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정말로 저도 보고 느끼고 아름다움의 모든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정민 작가님의 전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예, 마지막으로 남성분께서 대단이다 보니까 늦게 제가 소명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주 이라크 대사 주 오사카 총영사를 영임하신 하태훈 대사님 오셨습니다. 네. 주 이라크 대사 주 요르단 대사 영임하신 이경우 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일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3분 더 빠짐없이 식사를 하시고 또 예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 기념으로 남기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강정민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맺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